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화광교회 윤성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예레미야 12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참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시면 될 텐데,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 형에게 어떤 말을 할지 끝도 없는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힘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환상을 보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삼손처럼 큰 힘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서 씨름을 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도 날이 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요?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신 뒤 야곱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결과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해진 야곱에게 씨름해서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에게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을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야곱을 더 강하게 만들어도 불안한데 야곱의 능력을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에서가 공격할 때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의 이름도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사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에 떱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갑자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씨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강해져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절게 되었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더 약해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기뻐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